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레위기 7장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7장은 속건제, 그 영어로 하면 The Guilt Offering, 속함을 받게 하는 죄에 대해서 10절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11절부터는 화목제, NIV에는 The Fellowship Offering,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제사, 또한 어떤 때는 The Peace Offering, 화목제, 네, 화평케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 화목할 수 있을까? Peace, 평화로울 수 있을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볼것 같으면 물과 기름이 합할 수 있을까? 같이 비슷한 것 같아도 물은 무거우니까 항상 밑에 가라앉고 기름은 가벼우니까 뜨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우리는 어둡고 그런데 예.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예. 지낼 수 없는 거예요, 실은. 현실적으로 해야 할 때 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평화의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죄가 사라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방법들을 이렇게 레위기에 기록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게 필요한 것은 뭐죠? 피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해요. 피를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우리가 다 알지만 아담과 하와가 거룩한 하나님을 떠나면서 범죄를 시작했을 때에 스스로를 가리기 위해서 나무 조각, 무화과의 잎으로 가렸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있어요. 가죽옷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죽옷이 만들기 위해서는 피를 불렀고 생명을 불렀던 거예요. 그 수치를 가르기 위해서 피가 필요했고 생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레위기는 이와 같이 예,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 9장을 보면요. 제가 9장을 준비했는데 어디부터 읽으면은 11절부터 쭉 읽으니까 상당히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염소, 송아지 우리가 전에 봤던 레위기 7장에 보면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13절을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고룩케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과거에는 동물의 피,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죠. 이 교제를 하는 사람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 교제를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이 교제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죠.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는 거죠. 자,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바울과 같이 생명까지도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과거와 같이 이렇게 동물의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귀함을 잘 깨닫고 사는가.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여 어둠 속에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에 그러나 이제는 After cross, after the blood of Jesus Christ. 여러분, 이제는 과거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그걸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용서, 그 용서가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그 평화가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평화롭게 합니까?
이 평화는, 이 사랑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지, 이 세상에 어떤 힘듦과 핍박과 곤고나 수고나 심지어는 death,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이 바울은 하나님의 그 peace,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는 줄 압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peace, fellowship, guilt offering, 하나님의 forgiveness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축복,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축복에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림자와 같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준비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미 다 이루신 귀한 복음을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 아무 공로 없이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다시 한번 알고 깨닫고 그 영감 속에서 사는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